아이고, 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야. 아, 너무 멋있게.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해야 돼요? 태그 좀 일로 와. 하고 있는 겁니까? 어디서 할까, 인터뷰? 앞으로 나갈까요? 자, 저희 팀만 하는 거죠? 오케이. 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 니네 지금 20번째야. 자, 반갑습니다. 우리 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요? 네, 인사 빨리. 개그지 팀 모셨습니다. 이거 이런 거 안 해도. 자, 개그지 팀 모셨습니다. 이제 제일 형이죠. 예, 이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개그팀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김철윤입니다. 네. 네, 중간을 맡고 있는 개그맨 김여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개그지에 네. 어떤 뜻이 있는 팀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개그지는 원래는 그냥 개그다. 그런데 개그지 이게 발음을 줘야 돼. 개그 지. 그렇지. 개그지. 개그지가 아니라 개그지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개그지 개그지 이렇게 해서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자. 너 입고 있는 거 보면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데 네, 네. 컨셉이 뭐 그지 이런 거 아니죠?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혹시 오지현 씨 아니시죠? 공연 다른 개그랑 좀 다른 이유 뭐가 있을까요? 다른 저희는 다르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아, 똑같아요. 그... 예전에 봤던 개그 식상한 그런 게. 아, 식상하진 않죠. 네. 식상하진 않고. 다른 공연하고 이제 다른 거는 네. 다른 공연은 되게 열심히 만들어서 잘 짜여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안 짜져 있어요. 그게 또 저희 공연의 맛이에요. 왜냐하면은 맛이 있지. 예, 저희는 그러니까 변수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공연 보면서 계속 변수예요. 계속 변수. 그러니까 완벽히 짜여져 있는 공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보시는 분들이 항상 이게 보고 나서 느낌이 다를 수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아, 진짜 재밌는 공연을 봤다. 이런 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아, 이 공연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연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히 똑같은 공연을 계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네. 연습을 많이 안 했다라는 표현이 낫겠죠? 그런데 모두 연습도 하지 않고 근데 이 두 분이 이제 올라가서 한번 웃겨보자 행사하듯이 공연했다 맞죠? 뭐 팩트 아닙니까? 어쨌든 방송은 아니니까 이게 그렇죠 솔직히 네,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좀 라이브한 느낌으로 여러분들을 그렇죠. 날 것으로 웃겨드리겠다 그런 느낌이지 그렇게 갑시다 저희가 뭐 딱히 잘못한 게 있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니죠? 내가 이제 그 개그가 정말 완벽하면은 네. 말끔하게 하고 개그하거든요 네 맞아요 이건 개그맨들끼리 반칙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 웃기냐 어떻게 그지처럼 웃기냐 비신사적인 태클이죠 그렇죠 예. 비신사적인 태클 백태클이죠 네. 이런 건 하지만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인정은 합니다 네. 반박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저희 공연을 다른 개그맨들이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하고 싶겠냐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개그를 똑같은 웃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 서로 되게 친하세요 세 명 다 예 선생님 네. 저희 팀이 만들어진 계기 자체도 네. 술집에서 술 먹다가 아... 맨날 놀기만 하지 말고 뭔가를 해보자 라는 취지 안에서 클럽 가고 예, 클럽은 저희 셋 다 싫어하고 아, 클럽은 예, 안 가고 여자 만나고 노래방 이런 데서 아, 노래방을 예. 네. 아 이거 좋아하니까 아, 예. 중코 이런 데서 아, 예 얘기하다가 우리가 포장을 금방 하네요 예, 중코 이런 데서 이렇게 먹다가 네. 우리가 네. 좀 생산적인 공연도 해보면서 놀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네. 취지가 만들어지게 됐죠 공연 에피소드 좀 간단하게 뭐 있으면 공연이요? 이제 한 번 했는데 모든 개그 공연이 뭐 관객분과 함께 호흡을 하는 코너가 하나씩은 있겠지만 오늘 저희 코너에서는 기자분이 올라오셔가지고 아~ 네, 그래서 기자분이 저희 공연을 보면서 계속 뭘 쓰고 계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종이를 갖고 올라오셨는데 그 기자 쓸 거를 미리 본 거예요 저희가 아, 깜짝 놀랐어요 이상준 덴저러스라고 맞아요 진짜로 이거 진짜 이상준 덴저러스 진짜 실화입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이상준 덴저러스가 쓰네 이상준 덴저러스가 뭐예요? 위험하다고 위험하다고 씨 공연 수위 발음이 좀 위험하다 예. 치는 개그 덴저러스라고 진짜로 그때부터 진짜로. 공연이 급 덴저러스 하지 않게 됐습니다 예, 그래도 재밌게 잘 끝났어요 아 그리고 끝나고 나서 기자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 진짜로 좀 안 좋은 위험한 발언을 기사 내용 쓰려고 했는데 그렇지, 예. 본인이 참여를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좋게 써야 되겠다고 네. 그럼 그 말까지 하고 갔어요 자 그럼 개별 인터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제 불편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준 씨가 이제 그 굉장히 제가 인정하는 개그맨 중에 한 명이고 굉장히 그 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한간에는 관객들 뭐 팬들이 이 사람은 진짜 뭐 연기의 신이다, 애드립의 황제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그 토크쇼만 나가면 리왕이라는 별명 아십니까? 리액션의 왕,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그냥 리액션만 하고 온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 공포 코미디는 너무 잘하는데 저 카메라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리액션만 하다 옵니다 예능과는 안 맞습니까?
안 맞는 게 이제 배우는 단계인데 네. 카메라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네, 잘 안 맞습니다. 김철민 씨는 MBC에 어떻게 보면 그 공격수 역할을 하다가 호빅으로 넘어가서는 약간 좀 뭐 수비수나 미드필더로 약간 변신을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굉장히 불만. 저는 윙포워드인데 네네. 자꾸 풀백을 시키니까 네네. 어지간히 답답합니다. 언제쯤 그 공격수의 역할 볼 수 있을까요? 상준이 형이 예능에서 잘하는 그날, 그 자리가 비던 그날이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네. 이상준 씨 뭐 애드립이 좋게 유명하잖아요. 오늘도 공연하면서 깜짝 놀랐고 네. 너무나도 배울 점도 많고 멋진 선배인 것 같습니다. 네. 김재훈 씨 예. 이제 코빅에서 주로 잘생긴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죠? 저는 진짜 네. 태어나서 개그맨 하기 전에 잘생겼던 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리틀 유상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정말요? 보십니까? 이런 그 이미지로 남기고 있는데 뭐 치고 올라갈 생각이 있는지 뭐죠? 아니, 저도, 앞으로 개그에 대해서 어떻게 네. 저도 진짜 많이 웃기고 싶고 개그맨이라면 정말 본인 스스로가 받쳐주는 것보다는 많이 웃기고 싶은 게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분장도 하고 싶고 이러는데 아무리 분장해도 분장 안 하면 얼굴을 못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느꼈죠. 아 거기는 내 자리가 아니구나. 저는 엄마 뱃속에 나올 때 분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 지우고 있어요. 네. 개그지 공연 예.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건지 뭐 전국 공연도 하고 해외도 가고 쇼그맨은 저 해외에 간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좀 얘기 좀 홍보 좀 해주세요. 네. 쇼그맨이 해외를 가는 거를 저희도 보고 그거를 따라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같이 해외로 가고 싶은데요. 너무 저희는 이제 저희 말로 애드립이 많아서 일단 외국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네. 국내에서 대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럼 공연 일정은? 계속해서 아마 만들 것 같아요. 첫 해를 해보니까 네. 너무 잘 돼서 예. 앞으로 계속해서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철민 씨도 계속 이 공연에 매진을? 네 그렇죠. 뭐 오늘 공연 너무 재밌었고 성준이 형의 컨디션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공연이긴 하지만 네네. 앞으로도 재밌는 공연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테나시아 요게 저 아시아 전역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아 테나시아요? 네. 네, 저 얘기해 주세요. 마지막 네. 인사. 네, 한 명 한 명씩. 테나시아가 뭐 그렇게 뭐 오래 남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일간 스포츠 화이팅. 그렇죠. 아 좋아. 삼시라이. 네. 아유 써 이거 쓴다. 나 쓴다 이거. 무조건 쓴다 기사 이거. 일간 스포츠 화이팅. 일간 스포츠 화이팅. 스포츠 서울. 사실 저 평소에 진짜 많이 기사 많이 찾아보고 그런 매개체인데 너 벼룩시장 나와야 된다. 예, 교차로 화이팅!